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원 지역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내륙과 동해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성훈 기자, 오늘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오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환자가 나온 곳은 춘천과 원주, 강릉, 철원, 인제, 화천 등 6개의 시군인데요. 원주와 강릉에서 2명씩, 나머지 시군에선 1명씩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원주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경기도 여주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강릉 확진자 2명은 한 가족입니다. 춘천과 철원, 화천, 인제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66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다 보면 병실을 포함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춘천에는 생활치료센터, 무증상자나 경증환자 치료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있는 병상은 40개입니다. 강원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0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또 다른 걱정은 의료진입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2명을 포함해 의료진 10명이 일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상이 2배로 늘게 되면 의료진의 피로도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도 과제입니다. 오늘 강릉의료원에 병상 29개가 추가 확보돼 경증환자 치료병상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8개에 불과해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 제천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인접한 원주와 영월에서도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